여러분 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오늘은 뭘 준비했냐면요, 앞에 보이시는 대로 이제 소갈비찜인데요, 매운 소갈비찜이고요, 4kg 정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이제 밥, 그리고 계란찜, 그리고 밑반찬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음료는 콜라로 적셔볼게요. 오늘은 그래서 갈비찜 먹방이고요, 맛있게 잘 먹어보겠습니다. 금방 뚝딱할 것 같은 느낌인데? 일로 와. 치즈 놓아. 아, 따로 먹어야겠다, 치즈. 여기 떡도 있습니다. 와. 밥도둑이다, 진짜. 밥이 쑥쑥 들어가요. 계란찜. 아, 매운 거 싹 가져요. 이거 동그랑땡 서비스. 이 갈비찜 정보가 어디냐면요, 1984 동인동 갈비찜이에요. 1984 동인동 갈비찜. 살이 진짜 잘 발려요. 치즈랑 밥이랑 싸 먹어야지. 다른 의미의 치밥. 아, 맞아요. 저 맵찔이 맞는데, 이게 몇 개 단계를 조절할 수 있어요. 한 4단계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신라면보다 조금 매운맛이에요. 와, 땀나요. 여기 눈가에 땀 맺혀요, 지금. 와, 미쳤네. 대박이다. 여기 떡도 들어있어서 갈비만 먹기 막 심심하진 않겠다. 이거 이따가 소스에 밥 볶아 먹어도 될 듯. 예, 소스에 밥 볶아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 밥에 갈비찜 올려서 먹어주세요. 오케이, 바리. 봅시다. 한번 들어가 봅시다.
뼈가 너무 커가지고 입에서 편하게 발골이 안 되네. 안 되겠어. 나는 좀 더 갈비를 적극적으로 뜯어야겠어요. 어우, 불판 뜨거워요. 와, 식비가 감당한데서 유튜브 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먹는 거 좋아하니까 유튜브를 하는 것도 있고 약간 여러 가지예요. 저 이것저것 다 있는 유튜브를 성공한 날 뭘 먼저 하고 싶어? 뭘 제일 먼저 하고 싶냐면요, 하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약간 포차? 포차 같은 거? 술집! 술집인데 안주 너무 맛있는 집, 약간 요런 거라 약간 제가 메뉴들 개발한 걸로 해서 분식 비슷한 느낌으로 하나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가게도 차리는데 일단 엄마의 가게 먼저 해드리고, 저희 엄마가 요리를 진짜 잘하거든요. 엄마 이름으로 된 가게 하나 해주고 아버지는 자선물. 이 살코기만 모아갖고 밥 볶아 먹어야겠다. 이거 살코기 살짝만 뺄게요. 옷 이뻐요. 감사합니다. 담배 태우세요. 담배 안 태워요. 전 담배 안 합니다. 목소리 걸걸해가지고 담배 좀 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 했습니다. 밥 좀 먹을 돌아갔고 시카 먹을게요. 제가 만약 회사 차리면은 연봉은 많이 높을지는 몰라도 밥에 대해서는 아주 퍼주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볶음밥 쌈무에다가 싹 먹고 싶어요. 쌈무 싸먹으면 진짜 맛있을 때. 먹방 괴물짜장 먹방 최고였어요. 아, 괴물짜장 다음에 또 먹게 된다면은 기록 이런 걸 신경 안 쓰고 이런 치킨 하나 싹 들고 와갖고 싹 그냥 천천히 먹고 싶어요. 그 괴물짜장 진짜 맛있는데. 소화가 빨리 되는 체질. 제가 소화가 빨리인지 모르겠는데 직장이에요. 약간 직장. 약간 먹으면은 바로 싸요. 그런가? 먹으면은 네! 여러분, 윤호입니다. 역시 갈비는 뜯어야 제맛이라고 갈비가 너무 잘 뜯겨서 너무 맛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밥 볶아 먹는 것도 역시 너무 맛있고
고기면 언제나 맛있다. 오늘 영상 시청하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내일 또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밤 되세요. 너무 갑작스럽게 끝내는 것 같긴 하지만 다 먹었으니까. 그러면은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들 안녕히 주무십시오. 저는 이만 들어가 볼게요. 안녕.